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가오리 콩나물찜 한번 해볼게요. 가오리찜에는 껍질을 벗겨서 쓰진 않는데요. 횟감을 사서 반은 해먹고 반은 남아서 이걸로 가오리찜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냉동해물이죠. 요걸 사서 섞으면은 나름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잘라놨거든요. 잘라서 준비해두고요. 콩나물은 자, 머리 따서 한 500g 정도 되는 콩나물 양입니다. 미나리 많이 들어가면 맛있지만 또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저는 이제 쪽파가 있어서 준비했는데요. 쪽파가 없으실 경우에는 대파 한 뿌리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매운고추 좀 넣어주겠습니다. 좀 더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양고추 말린 거나 아니면 요거는 청양고추 말린 거고요. 이거는 베트남 고추 말린 거거든요. 비슷하죠? 이거를 조금 몇 개만 넣어줄게요. 미나리는요, 잎은 좀 떼어버리고요. 줄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쓸게요. 이 정도면 한 6, 7cm 정도. 그리고 대파 쓰시려면, 자, 대파는 이런 식으로 어슷어슷 하고요. 또 이거는 쪽파 쓰실 경우에는 또 쪽파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한 가지만 쓰세요. 이거는 매운 고추거든요. 덜 맵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마른 고추를 좀 쓰려고 합니다. 찹쌀가루 이렇게 해서 한 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볶아놓은 땅콩 있죠. 술안주 땅콩. 그걸 사가지고 절구에다가 좀 찌었습니다. 땅콩가루 한 스푼하고요. 이거는 들깨가루입니다. 들깨가루 한 스푼. 자, 이거는 전분가루고요. 어느 전분이든 상관없고요. 저는 오늘 감자 전분입니다. 들깨 없으면 들깨 빼도 되고요. 땅콩 없으면 땅콩 빼도 됩니다. 만약에 찹쌀가루 없으면 녹말가루 두 스푼. 녹말이든 찹쌀이든 뭐든 두 스푼은 꼭 필요해요. 하면 됩니다. 소주를요, 맛술은 괜찮고요. 그리고는 먼저 좀 넣어줄게요. 따로 이렇게 쪄주는데요. 아까 육수 내놨던 거를 조금 반 종이컵 정도 됩니다. 자, 지금 끓고 있는데요. 됩니다. 5분 익히니까는요. 그러면 다 익었거든요. 그리고 끄겠습니다. 따로 건져 둡니다. 국물 남은 거 요거를 또 육수로 사용하겠습니다. 자, 냉동 믹스를요, 이렇게 얼었는 채로 한번 헹궜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 다시 붙어서 이렇습니다. 멸치 다시 국물을 한 반컵 정도만 더 넣어주고요. 마늘 다진 거요, 한 3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 종이컵 반 정도 넣겠습니다. 저는 조금 매콤한 거를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 아니면 청양고추 이런 거를요, 4개 반 이렇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진간장 소주잔 반입니다. 25ml고요. 스푼 설탕을 넣을게요. 3스푼 넣을게요. 3스푼 넣고요. 소금을요, 싹 깎아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. 이제 여기다 콩나물을 300g짜리 봉지 콩나물 한 두 봉지 정도 양이고요. 다 따듬고 나면 줄기만 한 500g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살짝 익혀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2분 지났거든요. 아직 겉은 익고 속은 콩나물이라 조금 덜 익었습니다. 불은 좀 세게 해주시고요. 익었다 싶으면 다시 1분만 더 있다가 열어줄게요. 너무 오래 끓이면 물 많이 생기고요. 질겨져서 안 돼요. 이 재료들을 넣으시면 돼요. 물이 그대로 있죠. 이게 이제 이따 아까 만들어둔 가루가 들어가면서 수분 다 잡아주거든요. 또 혹시 뭐 가루가 부족하다 싶으면 찹쌀가루나 녹말가루 한 스푼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준비해뒀던 가루를요,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가루를 넣으면 안 익는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. 충분히 익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섞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걸쭉해지거든요.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가루가 뜨거운 데 들어가서 금방 다 익습니다. 참기름을 조금 향 진하게 한 스푼 반 정도 넉넉히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담아보면 되는데요.
먼저 익혀두었던 가오리를요 이렇게 넣어요. 가오리가 양념에 휩싸이도록 해줍니다. 그러면 가오리 콩나물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사나이모였습니다.